그 29번 이런 거는 행복한 문제니까 풀고 행복하게. 됐어요? 잠 깼어? 그게 눈을 뜬다고 깨지는 거야? 눈을 뜬다고 깨질 것 같진 않은데? 어? 그나마 선택 과목 미적분이 살짝 어렵게 나왔거든? 그래서 의미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풀어보면 되고, 27번 막 이런 거는 너무 쉽고, 26번은 개념이 좀 탄탄해야지 풀 수 있어. 그 치환적분, 부분적분에 대한 개념이 좀 문제풀이가 많이 돼 있어야지 스무스하게 넘어갈 텐데, 아 머리 뿌개질 것 같아 이러면서 못 푸는 애들도 있어. 이거 저 공부 잘 안 돼 있으면 알았지? 어? 자신감 상승. 자신감을 가져라. 27번은 그냥 나도 파이 대입하고 0 대입하고 미분하고 파이 대입하고 0 대입하니까 갑자기 답이 나와서 오케이 이러고 넘어왔어. 알았지? 나도 큰 의미는 그거 아닐까?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할 수 있는가? 그 정도? 알았죠? 그 정도 의미고, 28번은 혹시 틀렸으면 따로 좀 질문은 하면 될 것 같고, 우선 30번부터. 30번이 그나마 제일 어렵으니까. 그 양수 K에 대해서 FX는 이것 좀 우선 이렇게 쓸게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됐죠? 여기 실수 전체 가능해서 미분 가능하대. 라지 FX가 미분 가능이라고 나와 있고, F0의 최소값을 GK라고 한대. 모든 실수에 대해서 F 대문자 미분하면 그냥 소문자 나온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그냥 이거겠지? 이런 상태고, 문제에서는 G4분의 1 더하기 G2분의 3 여기가 나왔을 때 이거 더한 다음에 뭐 100배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 그냥 어쨌든. 자, 그 그려야겠다. 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욕을 하면서 얘를 한번 미분할 거야. 알았지? 그래서 내가 이거 미분할 수 있는데 그냥 컨닝 하나만 해도 괜찮지. 여러분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컨닝을 하면은 내가 해놨거든? 실제로는 나도 어떻게 했겠어? 미분했어. 미분까진 괜찮다. 솔직히 말하면. 미분은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어. 지금 내가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 얜 사실 즐겁게 할 수 있어. 그치? 뭐도 해야 될까? 대문자 보이니까. 이게 즐겁지 않아. 알았지? 적분도 그래서 컨닝 좀 할게.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동안에 뛰어난 많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뛰어난 계산력을 통해서 그 잘하면 돼. C1A 이렇게 여기까지만. 내가 쓴 식이니까 그냥 이거 그냥 토닝하면 되잖아 이런 거. 난 이렇게까지 나왔어. 이제 여기서 해석을 할게. 되겠죠? 그려야 되겠다. 왜냐면 이거 그려야 되거든. 둘 다? 얘를 그리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한 거야. 그지? 그래서 얘를 그리기 위해서 얘부터 처리를 할 거야, 내가. 그리고 미분 가능이라고 돼 있으니까, 라지 FX가 미분 가능이니까 우선 연속돼야 될 거 아니야? 연속돼야 되니까 0을 대입해. 0 대입하면은 딱 뭐라고 쓸 수 있어, 이거? 1-K 플러스 C1이랑 여기다 0 대입할게.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1-K 0 대입하는 중이야? 플러스 C2랑 갚아야 돼. 그 크크 사라질 거고. 선생님 C2는 제가 뭔 줄 알았어요. E 플러스 C1 시원하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는 E 플러스 C1까지는 그냥 알고 그냥 처리해버리자고. 됐지? 좌미움이 똑같아야 되니까 미분하면은 딱 얘 나오거든. 여기다 0을 슬쩍 대입해보잖아. 뭐 나와? K. 저기다 0을 슬쩍 대입해보잖아. K. 미분 가능해졌어 이제. 됐지? 그래서 연속 만들기로 이건 우선 끝인 거야. 얘는 끝. 얘만 잘하면 돼. 알았죠? 욕을 하면서 이거 딱 살짝, 이거부터 살짝 그려. 얘가 응대는 값을 쉽게 알 수가 있잖아? K 플러스 1. K가 양수니까 어차피 양수야.
이렇게 생긴 애야.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애거든? 근데 내가 그리고 싶은 얘잖아? 얘를 지금 따진다는 건 얘의 부호를 따진다는 건 얘를 그리겠다는 거잖아? 얘의 부호를 따진다는 건 얘를 그리겠다는 거잖아? 무한대로 슬쩍 보내봐. 0으로가 문제 단으로도 나와 있고 지수함수분의 다함수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f의 그림을 이제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아, k 플러스 1에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데 이렇게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이게 초람수를 그리면서 진짜 많이 쓰이고 단이라고 나와 있어. 무한대로 보내면 그 해 이렇게 돼 있어.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돼 있어. 그치? 이해는 했지? 0을 슬쩍 대입해서 닦아서 k 나오는 거 확인했잖아. k가 양수니까 이게 0이고 k가 양수야. 이렇게 나 f 그림이야. 그치? 그 다음에 이쪽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얘가 0 만드는 값은 이게 문제인데 x는 1-k 얘가 문제인 거잖아 지금. 그치? 아, 이게 문제라는 걸 딱 하면 되고. 선생님 이게 1-k인데 이렇게 생겼어. 감소함수 이거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애야. x가 음수일 때 이거. 그치? 그러면 k가 양수니까 저 이렇게 여기에 0이 있을지 여기 있을지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대꾸 이거라고 하자. 이거 첫 번째 경우 여기에 0이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저쪽부터 할게. 이건 그냥 아니야. 이거 왜 몇쪽부터 하냐면은 문제 풀어본 결과물로서 얘기해 주는 거 알았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이쪽부터 할게 이렇게. 이 말은 뭐야? 0보다 1-k가 클 때야.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넘어가면 k는 1보다 작을 때 얘기거든? 그러면은 극소가 되는 점이 1-k가 한 요 정도에 있는데 그지? 극대가 되는 점, 증가다가 감소하는 게 있을 텐데 얘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그냥 알 수가 있어. 원래 이런 식으로 느낌 1-k에서 됐지? 두 번째 그림 선생님 f'이군요 아직도. 이렇게 생겼는데 0이 0 있을 때야. 이것만 잘하면 돼. 이게 좀 어려워. 두 번째 1-k가 0보다 작을 때 등은 이 땡기는데 넣고 k가 어차피 그러니까 너 넘기면 뭐야? k가 뭐보다 클 때야? 1보다 클 때야. 그지? 그러면 유누미의 그래프는 f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공감하시죠? 이번에는 1-k가 이쪽에 있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1 더하기 k, k 더하기 1이고 1-k가 여기 있는 거야. 공감하시죠? 그래서 증가다가 감소하는 거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됐지? 끝이야. 이렇게. 그리고선 배운 개념 그대로 적용하는 거고 와 부호의 변화가 있는 곳을 따져. 대문자를 그리는 중이야. 이번에 뭘 그리는 중? 대문자를 부릴 거니까 이거 감소 증가 감소 그지? 대문자를 그린다는 건 얘를 그린다는 거잖아. 얘 역시 무한대로 보내면 자 되게 중요한 얘기 0이 아니고 C1에 가까워져. C1에 가까워져. 그래서 선생님 얘가 여기까지는 감소하다가 여기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데 C1 이렇게 된다는 게 중요하지. 이게 라지 FX야. 그치? 똑같아 얘도. 대문자의 입장에서는 얘가 도함수니까 얘의 부호 변화를 살짝 봐. 역시나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전분선에 가까워질 건데 역시나 뭐다? C1 이렇게 될 거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얘가 이게 F, 얘보다 항상 커야 되거든. 그럼 이 그래프를 위쪽에 그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요 딱으로 나와야 돼 막. 근데 얘는 점근선이니까 C1에 가까워지는 거거든. 얘도 어차피 여기다 두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지? 그럼 C1은 최소한 알 수 있는 게 뭐야? C1은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최소한 0보단 크거나 같아야 돼. 이 점근선이 0이니까. 이해했음? 아, C1의 범위를 알았어, 이쪽부터. 이거부터 하고 설정하고 시작하는 거야. 됐지? 이제 느낌이 오니? 생각을 해봐. 이 그래프 이렇게 돼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잖아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너무 행복한데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F형의 최소값 구하라고 돼 있잖아. 내리래. 내리다가 어떤 포인트가 또 그런 포인트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만날 때 어떤 식으로 만나는 경우가 되게 많겠어? 요 딱으로 만나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겠니?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 처! 그지? 근데 여러분 많이 해봐서 알걸? 이거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 딱으로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두 개 구하라고 했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야 돼. 이거 딱 4분의 1. 4분의 1일 때가 뭐야? 이 K값이거든. GK거든. GK. K가 4분의 1일 때거든? 딱 여기 들어가. 여기. 이 그림. 2분의 3. 1보다 클 때거든? 아, 딱 여기야. 그러니까 둘 다 생각해야 되는 아주 짜증나는 문제지. 어쨌든 뭘 찾긴 해야 돼. 접점을 찾긴 해야 돼. 우리가 근데 그러려고 다 미분하고 해놨잖아. 그죠? 그래서 계산을 여기다 이제 하면 돼. 한다. 접점을 잠깐 S라고 해볼게. 접점의 X좌표를 S라고 해보자고. S. 그지? 그러면 S에서 함수값이 같은 거야. 그럼 이걸 이렇게 쓸 수 있겠네. Large FS랑 Small FS가 같다. 이거 하나 있겠네. 공감하세요? 0보다 작은 쪽에서의 일이잖아 어차피. 그래서 0보다 작은 함수를 쓸 거야. 여기다 넣을 거야. 알았지? S 넣어. 뭐 누구 뭐라고 쓸 수 있어. 저 대문자부터 넣자. 마이너스 1 더하기 K 더하기 S. 이것만 이겨내면 진짜 푸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S는 2 더하기 C1하다. 아까 전에 해놓은 걸 바꿨어. 스몰 FS에 넣을 거야. 여기야 여기. 잘 넣어야 돼. 여기다 S 넣는다. K 플러스 S. K 플러스 S. 이건 쉽잖아. K 플러스 S. 나 여기까지, 여기서 나 진짜 조금 짜증났어. 아씨. 얼마큼 계산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치? 근데 이 다음에 이제 20g 또 뭐 있어? 기울기 끼리 갔다 있잖아. 기울기 끼리 갔다가 뭐야? 이걸 굳이, 야, 이거 이렇게 쓰자. 이건. 뭔 느낌인지 알잖아, 이거. 그럼 이게 사실 이거거든.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빨리. 이게 어려운 게 됐으면 이제 끝난 거지. 미분한 거였어. 여기다 S 넣어. 이게 마이너스 S? 빨리 도와줘. 나 외로워. 왔다 갔다 하다가 지쳐 쓰러지겠어. 이렇게. 마이너스 S 플러스 1 마이너스 K. 이렇게 될게요. 그럼 와우! 이렇게. 크크! 크크 안 들어진다. 야, 씨. 큰일 날 뻔했다. 그치? 큰일 날 뻔했어, 여러분. 뭐를 알게 되냐면은 우선 약분 되고 K 플러스 S 뭐라는 걸 알게 돼? 마이너스 S 플러스 1 마이너스 K라는 걸 알게 되고 S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S는 ES 사라진 게 아니야. 내가 순간 흥분해서 계산한 거야. 1 마이너스 2K인데 그걸 2로 나누면 야! 어마무시하다. 이거 하나 했다. 됐지? 이게 접점의 X좌표인 거 이해하지? 이게 접점이야, 접점. 4분의 1 넣어봐. G4, K가 4분의 1일 때. K가 4분의 1일 때. 4분의 1 넣어봐. 뭐 나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하네. 양수야. 양수지.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여기서 접하는 거야, 4분의 1일 때. 야, K가 4분의 1일 땐.
K가 4분의 1일 땐 여기서 놀아야 되는데 접점에 X좌표 S가 4분의 1이 네, 여기 있다고. 양수라고, 양수. 결과적으로 얘는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여기서 접할 일이 없어. 결과적으로 얘는 요렇게 치고 지나간다는 게 되게 중요해. 알았다, 알았다. 이게 뭔데? 라지 F0이 이때게 뭔데? 스몰 F0보다 크면 돼. 그럼 평생 위에 있어. 얘도 만족시킨 상태에서 당연히. 그렇게 쉽네요. 맞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알았지? 라지 F형 구하면 되지. 여기다 0도 이제. 1-K 플러스 C1. 맞지? 0 넣는, 0 넣는 중이지? 플러스 C1. 이게 크다. 여기다 0 넣어. K야. 그치? 근데 K가 지금 몇이야? 4분의 1일 때니까 4분의 1을 넣어. 4분의 3. C1 4분의 1. C1아, 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 얻는 거지. 그지? 어머, 근데 C1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기본 베이스잖아. 얘도 있으니까 아까 전근선. 그러면은 얘와 얘를 공통적으로 교집합을 하면은 C1은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F0의 최소값이 이거래, G래. F0 아까 좀 구해놨잖아. 이거잖아. 이거잖아. 최소값 몇이야? 최소값은 몇이야? 이게 F0이야, 그냥 F0. 4분의 3. 얼마나 쉬워. G4분의 1이 끝났어. 4분의 3. 이것만 하면 돼. K가 2분의 3일 때야. K가 뭐일 때? 2분의 3일 때. 그럼 이쪽 세상이지? K가 뭐일 때라고? K는 2분의 3일 때 이쪽 세상이야. 이쪽 세상은 2분의 3을 넣잖아? 음수야. 맞지? 마이너스 1. S가 뭐라고? 이때는 S가 마이너스 1이야. 그지? 계산되잖아. 마이너스 1. 여기가 뭐였냐면은 마이너스 1에 K가 2분의 3일 땐. 아, 그러면 이 접점에서 더 크기만 하면 되잖아. 그걸 이쁘게 쓰면 그냥 이거 아니야? 뭔데요? 그러니까 접점에서 이렇게만 되면 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얘를 쓰면은 F 그림 좀 훼손시키자. 마이너스 1이 크거나 같다. 노란색 그래프 스몰 F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돼. 끝났다, 끝났다. 힘 좀 힘내줘.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자. 여기다 넣으면 되지. 마이너스 1 넣으면 사라져. 마이너스 K 뭐야? 마이너스 K 곱하기 2의 1승 플러스 2 더하기 C1 크거나 같다. F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돼요. K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될 거야. 나 잘하고 있지? 틀리면 틀렸다고 말해줘. K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될 거야. K가 근데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을 넣어. 한 번에 넣으면 좋은데 내가 그 능력이 떨어지네. 한 번에 넣는 능력이 야 이거잖아. 2분의 3 넣으면 이거지 뭐. 이렇게 넘겨. 2, 2 빼기 2 C1. C1의 범위 알았다. 2 빼기 2야. 맞아? C1은 제대로 넣은 거 맞지? F 마이너스 밑에다가 여기다 마이너스 잘 넣은 거 맞지? 어, 맞아. 이렇게 돼. C1은 뭐보다 크다? 이거보다 크다야? 근데 생각을 해봐.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거든. 2.7 한 8 두 8 5.4에서 2 빼면 3 정도 되는 거야. 누가 더 커? 이게 더 크니까 둘이 교집합하면 뭐라는 걸 얻어낼 수 있어? C1은 무조건 2-2보다 커. 그 보기, 아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 문제만 읽어봤어도 이쪽 돼야 돼. 답이 그 땅으로 나와있거든. 그지? 진짜 집에 가자. F0 여기다 야 미안해 괴롭혀서 0 넣으면 몇이야? 1-K에 플러스 C1. F0은
1-K에 플러스 C1 이렇게 될 거고 K는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을 넣어 마이너스 2분의 1 C1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의 최소값이야. 그럼 여기서 뭐만 빼면 돼? 2분의 1만 빼면 되네. 그래서 C1 마이너스 2분의 1은 죽었다 깨나도 뭐보다 크거나 같아. 2분의 1 빼면 2, 2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몇이다? 2, 2 마이너스 2분의 1. 얘랑 얘랑 뭐 하면 돼? 어딨어 얘랑. 더하면 돼. 암산해 이제. 2, 2 마이너스 4분의 7. 뭐하래? 답은 2, 2 마이너스 여기 있어. 여기, 이거 뭐였지? 여기다 쓰자. 이건 답 내자. 2, 2 마이너스 2분의 5. 이거잖아. 마이너스 2분. 끝났다. 그러면은 얘가 답이야. 알았지? 그래갖고 문제에서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0인데 마이너스 4분의 7이라고 될 거고 2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7 뭐 이렇게 하고 여기 100배 했던 것 같아. 2, 50배야 100배야. 100배겠네 뭐. 200배는 아닐 것 같고. 그러면 200에서 뭐 하면 돼? 마이너스 25 곱하기 7. 75, 35, 724. 몇이야? 155? 아, 잠깐만. 아이, 뭐야. 25 곱하기 7 몇이야? 724, 75, 35. 175. 맞니? 답은 몇이야? 25. 이렇게 하면 돼. 알았지? 이 정도면은 이 문제가 엄청 어려운 건 아니고 미분도 해라, 적분도 해라, 그림에 최선을 다해라. 어, 야, 이거 아름답지 않아? 난 이거, 나는 다 실망하다가 미적분 30번에 평가원 같았다. 야, 뭐 별다른 잡스킬이 하나도 없잖아. 접할 때 범위 잘 나누고 그림 잘 그려서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접점일 때랑 교점일 때를 따질 수 있는 이걸 둘 다 따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잖아. 근데 사실 길러져 있고 원래는 우리 개별적으로 이거 연습해놓고 이것도 연습해놓고 이것도 따로 연습하고 이것도 따로 연습한 걸 싸그리 합하니까 30번 된 거야 그냥. 무슨지 알지? 자, 나도 두 번 풀기 싫을까 좋을까 이거. 속마음이 먼저 나지. 싫지. 야, 지금 야 적분한 건 그냥 써주게 해줘 이렇게 하고 그 정도 해서 내가 한 1, 2분 절약한 거잖아. 무슨지 알지? 이거 실제로 혼자서 풀면 종이 다 쓴다고. 웬만한 학생들이 풀면은 연습할 가치는 충분히 있는 문제라서 풀어주는 거야. 좋잖아. 이해는 했죠? 오케이,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가자. 진도